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북한의 여성 권력의 변화 권력. 중심에서 요동치고 있는 북한 내부의 은밀한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신의주 수해 사건 때 김정은이 보트놀이를 했습니다. 보트놀이에 현송월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 상황은 뭐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하고 촉박한 곳에 동행한 멤버들은 북한 권력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찍어서 현송월이가 여기 갔다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김정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현송월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군부대가 전수하는 전수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때 김주애가 처음 등장했고 여기에 김여정이가 나와서 굽신거리면서 김주애를 추켜세우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던 이것 또한 거의 개판 5분 전에 북한의 여성 권력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김정은이 경례하고 있고 김주애, 김여정이 박수를 치면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현송월이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서서 군기반장 역할을 하고 있다. 군기반장 누가 제대로 하는가? 감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현송월이가 지금 가장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북한이 핵전력 잠수함을 진수하는 날에 여기에는 김주애나 김여정도 안 나왔고 그럼 누가 나왔냐? 현송월이가 센터에 섰고 여기에 최선희가 들러리로 나와서 현송월을 대신해 샴페인을 터뜨리는 장면도 포착됐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뭐냐면 현송월이는 북한 정권의 주인이자 김정은의 안주인이고 그리고 권력의 2인자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막강한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송월이 도대체 뭐하냐, 예를 들면 그겁니다. 김정은의 몸무게가 140kg 정도 나갑니다. 소위 자기가 대변을 자기 손으로도 닦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구를 시켜 닦게 하냐? 제 생각에는 아마 현송이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 이게 자기 제일 안 좋은 치부, 자기가 은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도 아니고 현송월이 누나 같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위험한 신의주까지 따라가가지고 김정은의 시다발이를 했는 그 정도로 현송월이는 김정은에게 딱 붙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총괄 정리를 하고 있다. 저희가 이런 정보도 얻었습니다. 현송월이가 노동당 서기실 서기실장으로 최근에 임명된 그런 정보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최종 확인하는 결과가 이제 필요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현송월이가 서기실장까지 됐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정은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 어쩌면 후계 구도에서 김정은이가 갑자기 쓰러질 경우에 현송월이가 모든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여정도 아니고 현송월이가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현송월이가 어떤 지분을 가지고 이걸 움직이냐, 김여정이가 김주애한테 굽신거리니까 마치 김주애가 후계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송월의 절대 권력에서 나오는 파워는 바로 현송월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거의 팩트에 가까운 정보에 따른 현송월이의 아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데 국정원이 최근에 김주애가 수업을 받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주애가 후계자일까요? 이건 너무 뻔한 스토리라서, 너무나 이제 그냥 식상한 거라서 북한 사람들이 저런 게 후계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딸내미 철부지 같은 이게 김정은의 후계자일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송월이가 기고만장하고 이 권력을 다 가진 이 모습, 그리고 김정은의 신의주의 보트놀이까지 동원해가지고 정말 김정은의 모든 걸 다 해주는 이런 현송월이가 어떤 것과 상징이 되나, 김일성과 김정숙이 김정일의 친모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머니죠. 김정숙은 김일성을 위해서 끓는 밥솥을 머리에 이고 머리가 다 빠질 때까지 밥솥을 덮었다,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을 보위해가지고 몸으로 막아서 사살하는 것을 상징화했는데 이게 바로 후계자가 될 아들을 둔 어머니의 모습이죠. 김정은이가 제일 어려웠던 죽을 뻔한 순간들에 현송월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왠지 이제는 현송월이의 때가 오고 있고 갑자기 김정은이가 죽으면 현송월 아들이 수령이 되고 김주애가 김여정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세대 교체를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오지 않았냐 판단이 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